너 치즈 좋아하는데 왜?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나와요. 내 혀에 근육들이 녹는 느낌이었거든? 과자랑 먹으니까 그게 확실히 없어졌어. 난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이거 다 네 거야.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개소리야. 치즈 좋아하세요? 네! 네. 나는 노란 치즈도 좋아하고 뿌리는 치즈도 좋아해. 나는 곰팡이만 안 팔면 괜찮아. 치즈 그 퐁듀 이런 거 치즈도 종류 엄청 많잖아요. 제가 치즈를 엄청 좋아하는데 안 먹어본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곰팡이 쓴 치즈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너무 예.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치즈 살이 추가했으면 저 무조건 시켜요. 볶음밥은 진리야. 저는 요즘에 와인에 빠져가지고 와인에 치즈를 엄청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치즈는 과일이 들어간 치즈를 엄청 싫어요. 치즈는 만능이야. 라면에 넣어도 맛있고 돈가스에 넣어도 맛있고 떡볶이에 넣어도 맛있고. 떡볶이! 제가 직접 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정말 오래된 치즈 전문점에 가서 사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을 하러 갔는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왔어. 그거 때문에 간 것처럼 내가 무슨 백만장자도 아니고. 왠지 치즈 다 냄새나는 그런 치즈일 것 같은데 경준이는 왜 저런 걸 부탁한다고 또 사왔네? 사랑해가지고 나는 을이잖아. 갑이고 시키는 대로 했지. 이거는 까망베르 라는 치즈고 프랑스 거예요. 나 이거 많이 봤어. 까망베르 좀 봐보자. 까망베르. 까망베르 되게 유명한 거잖아. 일단 벌써 냄새. 오늘 준비한 제가 경준이한테 부탁한 치즈들은 세계에서 고약한 냄새로 손꼽히는 치즈들만 주문을 했어요. 내가 아는 냄새가 이게 아닌데? 그 화장실에 물 떼낀 거 알아? 곰팡이 같이 아니라니까 자꾸 먹 이거 상한 거 같아. 냄새부터만 이거 그냥 썩은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노란 치즈가 아니야. 냄새가 진짜 어떤 냄새가 나냐면 비 오는 날 양말 신고 열심히 한 시간 동안 한강을 뛰어요. 그리고서 방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한 일주일 뒤에 냄새 맡는 기분이에요. 어우 야 잠시만 이게 진짜 치즈야? 약간 청국장이 맛이 간 청국장. 근데 이게 주위가 핑크색으로 변질됐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치즈만 먹어? 띄어스! 치어스! 나 괜찮은데? 짜! 아니 이만 아니 잠깐만 가위바위보 할까요? 남자 한 판? 여자 주먹이죠. 가위바위보. 어디 강에서 래프팅 하다가 강물 겁나 먹은 맛이야? 이끼 맛? 어떻게 치즈가 사라지지 않아 입에서. 아 진짜 꼬리내 나요. 아 근데 진짜 비리다. 왜 그러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향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씹고 나서 잔해가 남으면 냄새가 진짜 심하게 올라와요. 아니야 더 먹는 거야. 내 혀에 근육들이 녹는 느낌이었거든? 과자랑 먹으니까 그게 확실히 없어졌어. 난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이거 다 네 거야. 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개소리야. 이거는 탈레지오라고 이탈리아. 자 솔직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정면 봐주세요. 있어? 안 나? 안 나네? 곰팡이다. 근데 이거 먹어도 탈 안 나? 누나 된장도 발효시킨 거야. 어때요 냄새? 한 달 손 안 씻은 냄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건 약간 그거다. 그런 빵 있잖아 그거. 그거예요. 하여튼 그거 닮았어. 스콘 닮았어 스콘. 이렇게 많이 좀 자르지 마. 엄청 조금 잘랐잖아. 왜 이렇게 손이 커 너는. 다이어트 한다며. 1년만 있으면 폐차시켜야 될 것 같은 차에서 시트 냄새야. 이거 약간 냄새. 바다에 근처에 있는 건물 벽돌 냄새 같아. 근데 얘는 되게 오래된 자취방 구석에서 냄새 나는 거. 이 색깔이 아이보리 색깔이 됐을 때 나는 냄새. 아 그치. 얘는 초록색이네요. 우와 무지개 먹방. 끝에 그 향이 엄청 많이 남네. 그리고 식감이 되게 퍼석퍼석해. 이렇게 보면 벽돌이죠? 아니지. 이렇게 건물에 이렇게 있다가 쏙 뺀 것 같은 느낌. 벽돌 치즈라고도 불릴 것 같습니다, 분명. 얘는 진짜 벽지에 코 박고 있는 것 같아. 자, 비행기 들어갑니다. 짜. 너무 짜. 근데 이거는 뭔가 크래커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김치 볶음밥 먹고 싶어. 나쁘지 않은데? 부드러워. 치즈 맛있는데? 응, 녹여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루크포르라는 프랑스 치즈. 아, 아이씨. 떡! 어? 어, 야, 냄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치즈예요. 어! 왜? 왜? 뭔데? 이게 진짜 사람 토 냄새인데? 이건 성인 토 냄새예요. 아, 이건 아기 토 냄새? 이건 성인 토 냄새. 냄새. 어,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 아, 이거 무슨 냄새인지 알겠어. 실내 동물원 냄새. 어! 동물원! 동물원 말! 말! 말이랑 소! 그 사파리! 그치? 그치! 왜 치즈에서 이런 냄새가 나? 대박! 먹읍시다. 아, 냄새. 치얼스! 먹어봐. 내 치즈 중에 제일 싫어하는 냄새. 잠시 시정지.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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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말랑말랑해! 자, 냄새는 일단 마우갓 냄새가 났고 맛있네요. 자, 다음 거 주세요. 아니, 생각해봐. 마우갓 냄새 나는 음식을 먹어봤어? 야. 야. 잠깐만, 뭔가 걷어내는 느낌이 더더라. 야, 그냥 진짜 이거는 두 말 없이 그냥 이만큼 한 입에 먹기. 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와, 씨, 하수구에 사는 생쥐가 이렇게 냄새 날 것 같아. 이건 크래커로 커버가 안 되는데요? 퍼지는 거 알지? 약간 그 허니브레드 위에 있는 생크림 그 맛이야. 근데 그 짠 맛이 엄청 모여있다고 해야 되나? 정말 짜요. 나는 냄새 그대로의 맛이다. 아, 나 제육덮밥 먹고 싶어요. 스틸톤이라는 영국 치즈. 우와, 저 잠깐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초록색. 이것도 냄새가 똑같나? 어, 얘가 더 심한데? 미안해, 왜 이래? 아니, 네가 부탁하잖아, 나! 평소에 괜찮다. 이 정도면 악취라고 생각하는데 얘네들 비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런 느낌. 바다에서 올라온 친구 같은데? 와, 비주얼 끝판왕이다.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 겉에 뭐가 너무 커! 우리나라 자취방을 해외로 수출하면 이것도 3대 블루치즈예요. 세계 3대 블루치즈고 블루치즈 중에 제일 고약하다고 들었어요. 어, 이거는 완전 이런 느낌. 이거 완전 벽이야. 치즈는 내가 볼 때 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래된 벽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진짜 곰팡이 냄새 난다. 하수구 이렇게 싱크대 밑에 열면 나는 냄새. 공감해 버렸다. 어, 야, 순간 하수구 열고 내 코 박고 왔어. 시체한테 발냄새가 있다면 이 냄새일 거야. 그니까요, 진짜. 끝맛이 되게 혀를 공격해. 얘보다 얘가 더 진귀한 풍미가 가득한 것 같아. 자, 이것도 약간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힘을 줘서 잘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어, 약간 고구마 케이크 느낌도 나고. 고구마 무스 막 이런 거? 네. 여기 고구마, 고구마 나왔다. 그치? 어. 야, 내가 비율을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괜찮은 것 같아. 야, 이거 껍데기 부분은 톱질해서 먹어서 그런 걸 수 있어. 그래, 안쪽을 먹어야지. 원래 치즈는 안쪽이야. 어때? 안은 달라? 어우, 야, 왜 그런 표정 지어? 겉에 먹었을 때는 기승 전 부분에서 이제 그 치즈 맛이 났는데 지금은 기시옷에서 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살짝 고무, 그러니까 고무랑 소금 맛 섞인 거 아니야? 보통 백종원 선생님이 그랬어. 소금은 한 줌이라고 했잖아. 이건 약간 한 주고.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저한테 이런 맛이게. 한 큐 떡... 어디 갔어? 나는 그 이것보다 이게 나은 거 같아. 확실히 진짜 진귀한 아. 풍미가 나. 근데 그 일반 우리가 아는 치즈들보다 풍미는 확실히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맛있는 맛이라면 이게 더 맛있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세계 3대 그거는 왜 정하는 거야? 아프리카나를 먹어야 오, 완전 치즈처럼 생겼죠? 피자 먹을까? 그래, 피자! 먹어, 한입 먹어봐. 너 피자 되게 좋아하잖아. 아까 피자 먹고 싶다며. 비행기 들어갑니다. 착륙으로 가주세요. 자, 이러면 왜 이제 피자가 치즈로 만들어졌는지 알겠죠? 어디 거라고? 그냥 이제 소금 냄새밖에 안 납니다. 와, 얜 대놓고 나 소금이에요. 맞아, 그치? 진짜 힘들다. 달랑달랑. 이거 넘버원인데? 우와! 우와! 강해! 와, 얘
우와. 이게 최악이에요. 이게 최악. 이만큼 먹자. 이만큼을 먹자고? 어, 이렇게 이렇게 먹자. 경준이 어디 먹었어? 김경준 이 자식 어디 먹은 거야? 이렇게 잘랐대. 그럼 우리는 또 가로로 가야지. 제발 조금씩 좀 잘라. 이게 제가 봤을 때 아니요. 와, 나 이거 냄새 기억났어. 군대에 있을 때 2주 동안 뭐 씻은 적이 있어요. 훈련 때문에. 그때 전투화 벗은 냄새랑 비슷해. 나빠. 나빠. 야, 나 진짜 이만큼 먹었는데 나빠. 장육을 허가해 주세요. 짠. 아 진짜 이건 엄두가 안 나. 버섯 향이 약간 나요. 버섯 안 구운 생버섯 맛? 목젖이 거부하는데? 냄새를? 뚜껑 덮어. 아 그 정도야? 혀를 막 때려 얘가. 짜가지고 혀가 따가워져요. 구멍도 따가워. 제가 육회를 못 먹거든요. 먹다가 막 토하고 막 뱉고 막 그런 적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막 나네. 안 좋은 기억이랑 기억은 다 불러 일으키네요. 이건 맛있겠다. 림버거 여쭤 있는데. 아 독일 후다닥 후다닥 치즈. 야 이게 순두부 같이 생겼냐? 얘는 치즈 냄새 나. 오 향기로. 향기로워요. 와 진짜 이거 왔다가 이거 왔으니까 진짜 산소 호흡기. 자 이건 은지 거. 난 내가 덮어줄게. 아니야 내가 덮어줄게. 조금만 줘. 아 이렇게 많이 안 먹을 거야. 아 이건 괜찮을 것 같아. 아, 싫어. 내가 버릴게. 자, 아니야 내가. 너 치즈 좋아한대 왜? 정말 맛있겠다. 빨리 그거. 아 니부터 먹어. 아 돈 받잖아. 원장님 괜찮네. 엄마. 오랜만인데 많이 많이 드시죠. 너님 거예요. 아 제 거예요. 제가 언제 제 거부터 탔었나요? 자다가 발을 빨았나? 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발냄새 있는 것 같아요. 발냄새 먹은 거야? 발냄새가 입에서 나는 거야. 패스! 마지막! 에뿌아스라는 프랑스. 이것만 개별 표정돼 있어요. 비닐로. 야 잠시만. 여기에 랩핑이 우선 되어 있다는 거네. 얼마나 냄새가 독하다는 거지? 귀한 걸 수도 있어. 어? 깜짝이야. 뭘 본 거야 내가? 부대찌개 봤나? 어! 냄새! 두 번은 맞고 싶지 않은 향인데? 카메라 앞이라서 말을 많이 하고 분량을 뽑아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나와요. 진짜 사람 멘붕 오게 만드는 맛이에요 진짜로. 악취 맡으면 스트레스 올라간 말이지. 스트레스 받아. 피디님 웃고 계시는 게 제일 미워. 나와 이 새끼야. 생긴 건 약간 그 빵 알아? 전주 초코파이 같은 느낌 나고. 뭔지 알지? 누구 뇌같이 생겼어요. 그 스폰지 막 머리 잘못 밀어가지고. 아! 이게 질감이 어떻냐면 살짝 겉에가 마르면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아우. 이거는 한 번에 다 못 먹어. 아 그럴 것 같아. 맛있는데? 무슨 일이지 이게?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뻐. 색이 고와. 이쁠수록 맛있네. 이쁘지? 우와! 안에 진짜 이뻐요. 입맛이 아주 쉽겠죠요. 야 진짜 이거 반띵하자. 사이좋게 이게 작업. 자 전 이걸 먹겠습니다. 이거는 프랑스에서 공장에서 먹은 불법 맞아 근데. 본인 입만 행복해. 제가 봤을 때 프랑스 분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야 어떻게 알아. 불법이라면서요. 여긴 공공장소가 아닙니까? 내가 볼 때 먹고 말을 하면 추방당해. 얘는 냄새랑 맛이 너무 불일치해. 진짜 우리가 생각하던 알고 있는 약간 그 치즈의 맛인 것 같아. 갑자기 공기청정이 켜졌어. 냄새 1위. 하나, 둘, 셋. 나 얘. 로크포드. 예. 프랑스. 양젓. 얘가 진짜 말냄새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식감도 별로여서 그냥 덩달아 되게 별로인 것처럼 느껴져. 저는 이거요. 이거 진짜 냄새가 여러분 열어서 맡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나와가지고 빡 하네요. 괜찮은 거? 할래죠.
할래지움. 할래지움은 괜찮아. 그러니까 너무 막 아, 난 치즈다 이 새끼야 이게 아니라 나는 치즈야 나 이런 느낌. 뭔지 알아? 할래지움. 과하지 않은 치즈 맛? 그 겉에 말고 속에. 와, 사실 맛은 난 치즈 안 좋아하는 걸로. 저는 수박 겉핥기를 했거든요. 모짜렐라랑 스트링치즈랑 와 맛있다 이런 거 먹었는데 퐁듀랑 저는 치즈에 치자도 꺼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경준아 뭐 비행기에서 안 뜯었니? 다행이다. 벌금 벌금. 넌 알고 사왔니? 아 근데 진짜 네가 골랐니? 사오라 한다고 다 사오면 안 돼 경준아. 아 일단 경준이는 내 말만 듣고 치즈 전문점 가가지고 그거 달라고 해서 산 거니까 뭐 경준이는 뭐 걔도 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사왔지? 피디님 인성! 야 이 새끼야 무섭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경험하기 못한 느낌이 컸고 일단 너무 치즈 전문점이라는 그 느낌도 너무 좋았고 치즈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치즈는 이런 치즈가 아니었어. 되게 고급진 이런 치즈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었어. 그렇게 판가름이 났어. 이렇게 먹어보니까 궁금증이 풀려서 좋고 저는 제가 충분히 좋은 경험을 시켜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까도 말했죠. 내가 이런 걸 언제를 먹어보겠어. 그래서 나는 되게 좋았어. 근데 이제 기억하고 싶진 않아. 각국을 다녀온 느낌? 각국의 말들을 만나고 온 느낌? 에펠탑도 보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치즈를 먹고 있었고 아우 그래 잘 먹었습니다. 아유. 잘 먹었습니다. 경준님 감사합니다. 콘텐츠 준비해주신 PD님 감사합니다. 안 나와주신 신준형 감사합니다. 비행기 착륙을 허가해 주세요. 오해하세요, 오해하세요. 비상, 비상. 들어가라, 돌아가라. 비상, 비상. 돌아가라. 메이데이, 메이데이. 돌아가라. 메이데이. 메이데이.